샤 두려움. 예.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가볍게 한번 절대 무겁지 않게 가볍게 찍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다 보니까 저를 소개하는 게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리고 샵 감사. 제가 나온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오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관객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믿기지 않고요. 너무 아직 사실 체감이 좀 잘 안 됩니다. 네. 주변에 좀 많이 자랑해야겠어요. 어떤 부분은 꿈을 이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큰 가치가 있죠, 저한테. 그리고 샵 설레 해시태그. 벤 영화 스스로가 지 스스로 성장해서 다 큰 어른이 된 것 같은 자녀를 본 듯한 기분이 들어요. 너무 기쁘고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저희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봐주시면서 무엇을 얻어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영화 만들었구나 하면서 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편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좀 적은데 하이 퀄리티인 상업 영화보다 이제 단편 영화를 보면은 빈 공간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공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여러 편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거. 짧은 시간이니까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사실 작은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작은 TV에서 볼 수 있는 감흥하고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감흥들이 다른데 확실히 크게 봐야 만든 사람들의 수고가 제대로 눈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단편 영화는 비교적 좀 연출자의 색깔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단편 영화의 어떤 색깔을 접해볼 수 있고 좀 경험해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 영화를 같이 만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객들, 다른 관객들까지 같이 영화를 한 공간에서 연출자의 그 의도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서 배우들의 연기의 한 순간순간들을 같은 시간에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것에서 관객과 관객들이 뭔가 알게 모르게 교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탄이 떠올라요. 모두가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불사 지르고 순수한 어떤 열정을 가진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 게 예산도 적고 그런 환경에서 스태프들,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들 도전기였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시나리오를 썼는데 못 찍었거든요, 그런데 제 능력의 한계라 하나 그런 걸 좀 느꼈지만 그래도 그 3년의 도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저한테 있어서는 단편 영화가 단순히 이제 장편 영화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저희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짧은 스토리에서 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체로 제 거를 약간 증명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 짧지만 짧지 않은 이야기? 단편 영화는 짧은 장편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의 극치, 극한, 함축성, 희의 형식에 가까워. 제가 잘하고 싶은 건 그것이 단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편 영화가 인생에서 조금 잘 경험하기 힘든 시련이나 고난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니까 그게 살면서 약간 조금 경험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시련이지 않나. 누구나 다 아는 나만의 비밀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솜사탕 같은? 약간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비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작은 달콤함과 작은 낭만과 작은 즐거움을 주는 동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도 같이 하고 지금까지 저의 영화 인생도 함께 달리고 있다는 친구 같은 동료 같은 굉장히 저도 애착이 많이 가는 아주 소중하죠.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16년 정도 지금 배우 생활하고 있는데 단편 영화가 없었다면 제가 배우 생활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었을까?
단편 영화는 저한테 하얀색 도화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그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거든요. 틀에 박혀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단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영화라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열쇠 같은 것 같아요. 네네. 저에게 연기라는 게 도전, 항상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편 영화라는 질문도 지금 도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편 영화란 단편 영화다. 네, 그냥 제 인생의 단편인 것 같아요. 한 품고 조금 숨을 쉬고 조금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자양분이 돼서 좋은 작품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힘든 시기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저희가 경험하고 또 성장하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다 힘들지만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다들 알다시피 단편 영화라는 게 항상 좋은 컨디션에서 찍는 영화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같이 힘내고 다들 힘내서 열심히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만의 리그가 된 건 아닌가? 영화를 찍는 사람들만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주위를 둘러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 관객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싶어요. 정말 떨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찍자. 어떻게든 찍자. 뭐 첫째도 둘째도 진짜 건강이랑 네,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시고 저희도 함께해요.